안녕하세요. 얄쟁이 아이콘 박경입니다. 오늘은 11월 25일 수요일인데요. 지금 온도가 상당히 내려갔는데 우리 애들이 호접란 말고 다른 애들이 꽃대가 오는 것들을 제가 한번 소개해봐 드릴게요. 얘는 파피오거든요. 그때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근데 꽃대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죠? 이렇게.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개, 그래서 이렇게 세 개, 네 개. 그래서 얘가 파피오인데 얘가 꽃이 피면은 예쁜 것도 예쁜 거지만 굉장히 신비스럽고 좀 우아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제가 제 표현은 그래요. 우아하고 굉장히 신비스러워요. 이런 꽃도 있나? 이렇게 생겼을까라는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얘가 굉장히 지금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때는 일반 시골에 있는 난초처럼 보이지만 얘가 꽃이 피면 굉장히 신비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꽃이 올라오면 그때 다시 한번 영상에 올려봐 드릴게요. 그리고 얘는 자, 그리고 이거는 가제발 선인장 하얀색이랍니다. 그래서 꽃대가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꽃이 피면은 얘는 고개를 떨구고 있는 것보다 고개를 이렇게 대대하게 서 있으면서 꽃이 피는 게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개발선인장하고 같은 건데, 이게 서 있는 거하고 고개 숙이고 있는 거하고는 굉장히 느낌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고개 숙이는 것보다 이렇게 대대하게 서서 꽃을 피워주는 게 얘한테는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군데군데 꽃을 딱 서서 피워가지고 사진 찍어서 올려봐 드릴게요. 정말 멋있습니다. 같은 꽃인데 다른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서서 있으면 꽃이.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이게 꽃이 무거우니까, 잎에 비해서 무거우니까 자꾸 고개를 떨군데 너는 고개를 떨구면 안 돼. 이렇게 서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서 있는 것이 얘한테는 정말 멋있고 예쁘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네. 얘는 가제발 선인장이었습니다. 아직 꽃봉오리가 아직 안 터뜨렸네요. 그래서 따뜻한 데로 가야 될지, 베란다로 가야 될지 제가 얘는 처음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얘는 굉장히 온도에 민감해가지고 이렇게 꽃이 피고 있는데 실내로 들어가 버리면 꽃이 안 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베란다에다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요. 자, 거실에서 실내로 들어온 화분들입니다. 공간은 좁고 날씨는 추워지고 참 이네들한테 자리를 많이 양보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요. 우리 집에 있는 지금 해말리안데요. 얘네들도 지금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일명 보송란이죠. 그때 제가 올해 1월 달에 얘네들 인터넷으로 10개를 샀죠. 10개. 10개를 사가지고 한 공간에다 이렇게 심었는데 굉장히 많이 번식이 됐어요. 자, 보실래요? 예쁘죠? 보송란이라 그런지 굉장히 이잎 자체도 너무너무 예뻐요. 고급스럽고. 그런데 얘네들이 예쁜 짓까지 하네요. 꽃대까지 올라오고 있답니다. 날씨가 지금 온도가 내려가니까 제가 실내를 지금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올해 꽃까지 지금 활짝 꽃은 하얀색으로 핀데요. 얘네들이 한꺼번에 꽃이 올라오면 어떤 모습이 될지 제가 그때 별도로 영상 한번 올려봐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지금 환절기이기 때문에 이 화초들도 지금 물을 뿌리에서 빨아서 잎에까지 공급하기는까지 그 혈관처럼 그 관이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도 추우니까 실내로 들어왔듯이 여러분들도 날씨가 추워지니까 굉장히 그 혈관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옷을 따뜻하게 입고 좀 약간의 가벼운 운동을 하시고 찬바람 밖에 외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주무실 때도 침대에서 일어나실 때도 갑자기 팍 일어나시지 말고 좀 가볍게 스트레칭도 하시고 뒹굴뒹굴 하시다가 일어나심이 아마 건강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상 봐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